어디야? 뭔가? 어디를 찾아가시는 것 같은데? 어딜 가시는 걸까요? 출근하시는 거 아닐까요? 회사 같은데? 안녕하세요. 청소 의뢰사. 네. 네. 요즘에 네, 그쵸. 네, 이렇게 어플이나 이런 걸로 많이들 의뢰하고 하시더라고요. 네. 평상시에는 초등학교 교통 안전을 하고 시터 파트 알바를 하고 그 알바가 끝나면 저녁에 가정집 청소하는 알바를 했어요. 그리고 쉬는 날 같은 경우 이렇게 뭐 당근에 올라오는 청소나 서빙 뭐 이제 심부름 막 이런 것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알바도 틈틈이 하고요. 그럼 몇 개를 하시는 거예요? 아우, 꼼꼼하시다. 야무지시구나. 응? 원래는 어린이집 교사였어요. 어린이집 교사를 온종일 했는데요. 너무 잘 어울리신다. 제가 몸이 안 좋아졌어요. 그래서 그냥 파트타임을 그럼 하자. 그리고 틈틈이 다른 또 일을 하면 되지. 그러니까 몸이 괜찮을 때 이제 그렇게 해서 하게 된 거예요. 안에 보댈 텐데. 빨리 해야 또 이제 다른 일을 할 수가 있으니까. 아이고. 어머. 마무리 됐습니다. 가겠습니다. 아, 네, 안녕히 가세요. 아, 그것도 가는 곳마다 다른데 적게 주는 곳은 12,000원부터 좀 많이 주는 곳은 청소는 한 15,000원까지 줘요. 아침부터 밤까지 일을 했을 때 거의 15만원 정도고요. 좀 뭐가 하나 빠진다 싶으면 이제 9만 원에서 이게 뭐 10만 원 뭐 평균 그러니까 200에서 400 사이라고 그냥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정말 아침부터 밤까지 하게 되면 400 정도 벌어요. 또 이동을 합니다. 뭐지? 캐시 정리를 하고 있어요. 뭐 이렇게 캐시를 많이 이렇게 모으면 그걸로 간식을 살 수 있거나 돈으로 이렇게 환산을 하거나 아니면 뭐 이제 그 모바일 상품권 이런 걸로 교환을 할 수 있는 그런 어플이 되게 많아요. 그걸 모으면 애들 간식이 그냥 해결이 돼요. 그게 그래도 쏠쏠해요. 그래서 계속 하는 거예요. 아유, 네. 엄청 알뜰하시구나. 출근을 이제. 집에서 가까우신가 봐요. 네. 그냥 네. 걸어가셔도 될 것 같은데. 아니, 근데 차가 필요하니까. 아.
세탁소가 아니구나. 수선? 수선인가? 아, 저 의류요, 도소매 하고 있습니다. 아. 의류 도소매? 한 17년 정도 된 것 같은데요. 뭐, 공장 같은 데 안에서 이제 동대문 가서 물건을 떼어와가지고 거의 중간에 가게 하시는 분, 소매 가게 하시는 분한테 바로 넘기는 거죠. 거의. 아, 그렇구나. 의류 가게에다가 판매를. 17년째 혼자. 신상 이런 건가? 그러게. 홍보 같은 거 하시나? 샘플 뭐 이런. 야, 시간이 점점 가네. 점심시간. 이거 뒤에 시계가 계속 바뀌어요. 아, 저희 개인 손님들이 있으니까 저희 단골 손님들 한테 이제 새로운 옷 나왔다는 것을 자주 합니다. 그래서 좀 경기가 이쪽이 많이 탄 편이어가지고 음식 먹을 거 먹는데 일부 것은 자제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렇겠죠. 그리고 또 뭐 인터넷이나 홈쇼핑이나 이쪽이 워낙 강세니까 조금 힘든 경향이 많습니다. 아, 네, 열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집에 오셨나? 아, 분리수거 알바? 오, 분리수거 알바가 있어. 어? 너무 바쁘니까, 직장인들이. 이렇게 해서라도 또 분리수거 지킬 건 지켜야 되니까요. 네. 와, 또 이동하셔. 아유. 지하철 역사 안에 의자에 앉아서 빵이나 과자 같은 걸 제가 집에서 좀 가져와요. 뭐 먹을 거 있으면 그런 걸 가져와서 점심은 먹는 경우가 많고요. 김밥이요. 아, 제일 비싼 음식. 3,500원 정도. 에휴, 몸 쓰는 일을 하시는데 잘 드셔야 될 텐데. 응? 진짜 배고프실 텐데. 아이고야. 저는 그래요. 지금 저희 사정이 한 푼이라도 아껴야 된다는 생각이고요. 그 돈이라도 아끼면은 아이들 간식을 살 수가 있고 아끼는 거예요. 아, 근데 진짜 건강이 좀 걱정돼요. 본인 먹을 것까지 아껴서 아이들 간식을 챙겨주고 싶다. 사실은 차비를 아끼기 위해서
아휴, 그래서 걸으시는구나. 그게 커요. 건대입구에서 강남구청까지 걸어간 적이 있어요. 에? 아, 너무 먼데. 집이 아니 근무지? 근무지? 아, 그렇구나. 아이고야. 그래도 가실 땐 편하게 가시겠어요? 아니 그냥 그 그냥 가방은 놔둬. 그냥 놔둬. 왜? 아 너무 힘드셨다 진짜. 그러니까 지금 너무 예민할 수밖에 없는. 아이고 힘들어라. 아유 힘들어라. 그 말이 절로 나오죠. 아유 힘들어라. 예, 원래 쭉 갔었습니다. 그때 보고 싶었어요. 어머, 너무 예상 외의 답인데요? 보고 싶었어요. 너무 들리는 게 아, 뭐 눈길 주기엔 너무 힘들어 오늘. 미안해요. 응? 갑자기 사과를? 어, 되게 계속 눈치를 보시네요. 어, 남편분만 보시면 아내분이. 화가 나시는 거예요. 네, 이거 화병이야, 화병. 지금 계속 호흡을 하는 거 화병, 네. 화병이시네요.